텐아시아 정태원 기자가 꼽은 오늘 주목할 만한 예능 정태건의 오예. 오늘 주제는 유노님이 된 인간 유재석의 이야기입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이 메인 MC 유재석의 데뷔 30주년 특집을 꾸몄습니다. 1회차 분량 전체를 할애해 그의 지난 발자취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높은 시청률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자화자찬을 극도로 꺼려하는 유재석의 입을 열게 한 제작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지난 5일 방송된 유퀴즈는 1991년 5월 5일 제1회 KBS 대학 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유재석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에피소드로 꽉 채웠습니다. 절친 지석진, 남창희부터 메뚜기 캐릭터를 만들어준 김석윤 PD, 유재석을 믿고 지켜준 김영희 PD까지 30년간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재석은 10년 넘게 최고의 MC를 지키고 있는 만큼 유퀴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지상파 3사 연예대상을 15번 받을 정도로 수상 성적만 봐도 예능계에 이미 독보적인 존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 MC로 손꼽히던 그는 박지성, 김연아 등 스포츠 스타처럼 느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느님 별명은 대한민국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운 러닝타임을 모두 그의 이야기로 채운다는 점은 유재석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유재석은 사실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최고 미덕은 겸손함이지만 자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장애물이 됩니다. 연예계 선후배, 동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재석에 대한 미담을 쏟아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입을 다물죠. 이날 방송 초반에도 유재석은 자신을 위한 대형 꽃다발이 등장하자 질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거듭 마음만 바뀌었다 이런 거 딱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30주년 소감에 대해서도 준비해준 것에 비해 큰 소외가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제 앞에 놓인 일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겠다고 덤덤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유퀴즈 제작진은 자신들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영리하게 유재석의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유퀴즈는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여러 인물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제작진은 유재석 특집에서도 그의 연예계 생활을 함께 동고동락한 이들을 불러 유재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옆에서 듣던 유재석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낯뜨거워하는 유재석을 대신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 위주로 펼쳐졌습니다. 그의 성향을 고려한 제작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유재석이 직접 자신의 지난 길을 되돌아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신선한 그림이었습니다. 유재석 특집을 두고 그를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호평을 보냈습니다. 시청률 역시 5.8%로 높게 나타나며 전주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월드스타 BTS 출연분을 제외하면 올해 시청률 중 가장 좋은 성적이었죠. 유재석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시청자 그리고 유재석 팬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결과입니다. 그의 40주년, 50주년도 축하해주겠다는 유퀴즈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송 환경은 항상 바뀌고 적응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유재석의 속깊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능기 아디슈는 물론 관전 포인트, 주요 인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낱낱이 파헤쳐 프로그램 시청에 재미를 더하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